우리 기준님, 네. 내가 일부 종사를 못 해야 되고요. 네. 누군가 내 옆에 없어야 되고, 내 네. 혼자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석탄 백탄이고, 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 네. 눈물이 나. 네. 안타깝기가 그지 없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내가 내 자손들만 아니면, 내가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기준님이 힘들어야 돼요. 네. 내 옆에 남편도 없어야 되고 네. 내 옆에 남자가 없어. 네. 어떤 남자도 없어. 희한하게도.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해요. 우리 기준님이 눈만 돌리고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네. 우리 기준님이 질렸어. 네. 전 남편한테 질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남자라는 자체가 싫어. 네. 차라리 내가 만 원을 벌든 백만 원을 벌든 내가 그냥 그 앞에 휴지 있죠. 네. 내가 그걸 해서 내가 혼자 먹고 사는 게 낫지 누군가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정확하세요. 너무 질렸어요.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네. 그리고 내가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 복이 없어서 네. 내가 내 자식을 뒷바라지 해야 되고 네.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내 품 안에서 키우지를 못했다 네. 그러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새끼가 있지만 아빠가 키워요? 이제 키웠었고 제가 이제 딸만 대학생부터 저랑 같이 있었고 근데 엄마 헤어진 게 되게 오래된 걸로 보이거든요. 오래됐어요. 되게 젊어서 뭐 헤어진 걸로. 2006년도니까. 그렇죠. 예. 근데 46살. 그러니까 내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파. 온 네. 삭신이 다 아파. 삭신이 다 아파요. 정말 눈 까마갖고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셔.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내 팔자를 고쳐보겠다. 내가 뭘 다른 일을 해서 내가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내가 잘 살까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래. 네, 맞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자손. 네. 이 자손이 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특별한 재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데리고 내가 못 키워서 그런가 네. 내가 안 키워서 그런가 죄책감 네. 자책감에 우리 기준님이 그저 내 딸 자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뭘 했으면 좋겠나 이게 궁금한 네. 것 같아 네. 보여. 네, 맞아요. 아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밖에서 뭐 열심히 일을 좀 근데 엄마 진짜 되게 편한 일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엄마 하시는 일이 네.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꾸준히 내일이 없지. 예예 예,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네네. 근다고 내가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일도 못 하고. 그래 지금 식당에서 홀 서빙 그걸 하고 있는데 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누가 땜빵으로 이제 꾸준히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 나이가 많다 보니. 네네 맞아. 내 마음은 젊은데 네.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써주지 않고 네, 네. 그리고 꾸준히 내가 매일 일을 못 가세요. 아프고 힘들고 맞아. 체력이 되게 약해져 있고 네. 지금은 내가 정말 내 새끼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굶어서 그냥 죽고 네. 싶어. 맞지. 돈도 싫고 남자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어. 다 싫어. 맞아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치장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기준님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 딸자손도 네. 신의 가물이 많고 신의 기운이 많다 보니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음의 변화 변사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애가 꾸준히 뭔가를 못해. 뭔가를 하다가도 내가 그만두고 뒤집어야 되고 엎어야 되고 네. 끈기도 없고 네. 애가 욕심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기준님이 걔를 볼 때마다 더 미안해. 네, 맞아요. 나 때문인가? 네. 기준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이죠. 엄마, 이혼했다고 네. 해서 모든 자식들이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네. 여기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죄책감도 가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아이 스스로가 내가 고등학교 정도 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아이가 뒤집어지고 엎어졌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공부도 내가 머리가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맞아요. 아마 어릴 때 공부를 곧잘했고 네.
되게 똑똑했던 아이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랬던 아이가 뭔가 삐딱선을 탄 건지. 제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그랬겠죠. 뭔 뒷바라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하는 거지. 그걸 부모가 해줘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기준님이 너무 이 자손한테 안달복달 애탈지탈해서 내가 모든 걸 뒷바라지를 얼만큼 더 해야 되니. 응?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이 자손이 커서 엄마를 부양해야 될 나이인데 이 자손이 왜 엄마를 원망도 있고. 그렇죠.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원망하죠. 원망해야죠. 내가 아버지 그 시대 얘가 아빠랑 네. 자라면서 네. 뭔가 받은 상처가 큰 게 보여.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마음에 상처도 많았고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한테서든 네.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내가 마음에 스스로 문을 닫고 네. 내가 조금 이렇게 고립되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 이 자손 야 대학을 참 나와도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할 생각 의욕 자체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전공을 약간 바꿔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진로 좀 어떻게 개척해 보려고. 근데 싫은데 저 때문에 한 50%는 저 때문에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자기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이렇게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의욕이 없어요. 네, 이 아이도 네. 우리 기준님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대로 굶어서 죽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네. 이 아이 역시도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 아이 그래도 엄마가 조금 신의 기운을 좀 걷어서 주시고. 근데 집안에 상문이 있어요. 지금요? 한 5년 안에 누가 네, 돌아가셨어요? 네, 네. 뭐 시댁에 그러니까 딸의 큰아버지하고 큰엄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항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얘도 최근에 알았나 봐요. 아빠는 이제 한 번씩 만나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신의 기운도 좀 걷어주시고 이 아이가 앞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손에 기술을 갖고 재주를 갖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앉아서 공부는 안 돼요. 네. 근데 얘가 뭐 이렇게 막 뭐 같은 거 이렇게 조립하고 그런 건 아빠를 닮았나. 애가 좀 그렇죠. 아빠를 많이 닮은 것 손에 같아요. 손에 재주를 갖고 기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아이거든요. 내가 안 되면 근데 남 밑에서 또 못 있어. 이 아이가 희한하다. 그래요? 그래서 미용을 하든지요. 이 아이가 걔는... 애견이든 뭐든 애견...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네. 요새 공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뭘 만들어 깎고 네네네네네. 나무로 네네네. 그런 걸 하든 그런 쪽으로 가든지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앉아서 공부하고 공무원 이런 건 이 아이하고 전혀 네.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그쪽으로 해서 이 아이의 길을 엄마가 좀 터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엄마 지금은 눈물 콧물이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이 자손만 조금 반듯하게 시집만 보내놓고 나면 우리 엄마가 바라는 게 없어 이제. 네. 시집가서 가정 이루고 잘 살면 엄마가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네. 이 자손만 조금 그쪽으로 좀 기술적으로 내가 조금 이렇게 보탬을 해주든 도와주든 해서 그래도 지금보다 2년만 더 고생하고 나면 네. 이 아이가 조금 자리를 네. 잡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우리 기준님 네. 건강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뼈 쪽으로. 관절 쪽으로 들어오는 내가 네. 건강 쪽으로 좀 많이 챙겨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짐은 안 돼야 네, 되니 네, 네. 내가 조금만 아파도 너무 애끼지 말고 네. 나한테 너무 애껴 저한테? 병원도 좀 병원도 좀 가고 아. 기준님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이 조금만 아프면 데리고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내가 아파서 정말 못 일어나도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병원 가는 게 우리 기준님이셔. 왜냐면 아껴야 되니까. 제가 너무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짐 되면 네. 그것도 부담이니 네. 조금은 내가 내 몸을 아껴서 그렇게 가시고 우리 딸 자손은 그렇게 해서 조금 손에 기술적으로 재주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